장애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당내 현안 및 문제에 대해서 어느 민주당의 의원의 그 표현대로 질 낮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손학규 대표에게 취소토록 요구하는 것은 당헌 당규를 무시하는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일부 의원들의 몰지각한 요구에 저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윤리위원회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중지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218호 바로 옆방이죠. 의총을 개최하고 있죠. 원내 지도부가 비상정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의총을 소집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 의총을 개최한다는 것은 의총 취지의 본말이 전도되고 어찌 보면 최고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저열하고 유치찬란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지도력으로는 일부 의원님들이 그토록 원하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투쟁을 하더라도 좀 더 지혜롭고 낭만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렇게 좌충우돌 하신다고 해서 어느 중진 의원님의 생각처럼 우리 당의 몸값이 A급이 되지도 않고 더욱이 그 어느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한국당과 통합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부 의원님들의 정치적 심리 상태를 외람된 표현이나 혼익 통찰하고 꿰뚫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현실을 직시하고 조국 심판, 현 정권 심판, 그리고 총선 승리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제3, 제4 간곡히 촉구하고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